필리핀에서 검거된 한국인 범죄자들이 국제 화물선을 통해 부산항으로 호송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5만 8천 톤에 달하는 벌크선 프론티어 타이타노를 호송 선박으로 지정했습니다. 필리핀발 범죄자 호송선 프론티어 타이타노에 모든 보안맥 관제 업무를 우리 팀이 전담하게 됐다. 세팅 준비. 주무! 난 인권 이런 거 모른다. 여기 CCTV도 없다. 그러니까 제발 괜히 개기지 말고 조용히 좀 가자. 여기 한국 가고 싶은 사람 있어? 신호 끊겼습니다. 배 타기 전부터 기름칠한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한국으로 가라. 원래대로. 인간답게 살라고 튀는 거잖아. 이거 내가 가지게.